안녕하세요. 강남의사한방병원 허봉수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는 면역력, 요즘 면역력 어떻게 높여야 되는가,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,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은 감기에 잘 걸리죠. 예, 감기에 잘 걸리고, 나을만 하면 또 걸리기도 하고, 보통 우리 감기라는 게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다 낫게 되는 질환의 일종인데, 찬바람만 쐬면 또 목도 아프고 콧물을 나면서 감기 자꾸 걸리는 분들,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이 호흡기 관련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거는 장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배가 좀 아프면서 설사나 또는 변비 이런 것들이 자주 동반되기도 하고, 간혹 소화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진료하는 그 담적병이라는 질환이 있는데, 소장 쪽 담적이 심한 분들, 그런 분들은 면역력이 좀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그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면역력이 좋을 때는 이게 억누르고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. 내 몸이 약할 때에는 헤르페스나 또는 대상포진 같은 질환들이 활동을 막 하면서 내 몸을 괴롭히게 되죠.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면 피로하기도 하고,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, 입 안쪽에 염증 있잖아요, 구내염. 그런 구내염이 많이 생기는 분도 있고 그래요. 그렇다 그러면 이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내가 면역력을 스스로 올릴 수 있을까? 예, 그런 거좀 궁금하시죠?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 소화기관 자체의 담독수가 쌓이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,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잘 꼭꼭 씹는 습관, 예,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너무 그 생활이 좀 불규칙하잖아요. 야식 같은 거, 그런 걸 많이 드시거나 또는 다이어트 때문에 일부러 끼니를 건너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불균형적인 것들이 소화기관에 담독소를 만들 수도 있고, 그것들이 면역력을 저하시키기도 하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받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.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간화나 심화가 잘 생긴다고 얘기하는데,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적절하게, 내가 받는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소할 건가, 어떻게 대체해서 풀 건가, 이런 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. 제가 항상 그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것들은 가벼운 운동들, 땀이 날수 있는 가벼운 운동들, 유산소도 괜찮고 근력운동도 괜찮고, 또는 좋아하는 여가 활동, 취미 활동,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 마련하셔서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내몸 피해가 되지 않게끔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앓는 질환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잖아요. 잠을 푹 자고 싶은데도 잠이 잘 들기도 어렵고, 자고 일어나는데도 항상 피곤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, 잠을 잘못 자게 되면 분명히 면역력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, 되게 알려져 있기로는 밤 11시에서 3시 사이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면, 그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 청소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적어도 11시 이전에는 주무시려고 노력해야 되고요. 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몸의 그 체온 자체가 조금씩 상승하면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반신욕, 가볍게 할수 있는 반신욕이나 족욕들도 체온을 상승시켜서 내 몸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,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면역력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건가, 또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